네, 여기 너한테 주신 거지. 좀 이따가. 자, 다시 볼게요. 준동사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동사에 뭐가 변하는 걸까요? 동사에 뭐가 변하는 걸까요? 네, 뭐가 변하는 거예요, 소리? 형태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걸까요? 형태가 변해. 네, 가운데 뭐가 되는 걸까요? 다른 네, 다른 품사나 문장 성분이 되는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준동사 첫 번째 누가 해야 되니? 윤서야. 소부정사. 두 번째는 채영이요. 동명사.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요거는 예, 은서가 얘기해 보실까요? 분사. 잘하셨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분사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강훈아. 명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투부정사의 분사였습니다. 그러면 명사가 문장 성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세 가지 주목고. 그 다음 형용사는 이번엔 윤서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 보어와 AM. 부사는 어떤 역할일까요? 이번엔 치영이요. ADM. 이번엔 강훈이요. 동명사의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명사. 명사. 자, 명사는 그럼 해설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니? 주어목적어 보어. 그 다음 나영이요.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형용사. 그럼 형사는 어떤 자리에 올 수 있나요? 강훈아. C와 어디였어요? A. M이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분사를 배웠는데 조금 더 딥하게 물어볼게요. 분사는 어떤 몇 가지 종류 있나요? 이번엔 은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거는 가든이었잖아 방금. 자, 두 가지 있었는데는 동명사가 아닌 뭐였을까요? 예, 해소라. 현재 분사와 누구였나요? 해소라. 과거 분사요. 자, 그럼 현재 분사의 모양은 어떻게 됐나요? 강훈아? ing. 과거 분사는? pp. 해석까지 해볼게요, 나연이가. ing는 해석이 어떻게 된대?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고 있는. 자, 그 다음 최양이요. pp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니? 네, 뭐뭐 되어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이걸 너희가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큰 포인트였으니까 이거를 큰 맥을 잡고 오늘 계속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럼 준동사의 특징. 첫 번째 준동사는 앞에 누굴 가질까요? 해소라. 네, 얘는 앞에 주어를 가집니다. 뒤에는 누굴 가질까요? 강나. 두 가지 주어를 가질. 목적어 누구예요? 목적어와 누굴 가져요? 보어를 가짐. 자, 그러면 동사가 가질 수 있는 특징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수동태? 아닌 것 같은데? 수, 일치,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뭐 있을까요, 채영이? 시제와 마지막 뭐예요? 태를 가짐. 자, 네 번째는 마지막 윤서요. 부정어를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해드릴 거고요. 절은 넘어가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 부분 복습하고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어떤 단어의 조합일까요? 나연이. 뭐와 뭐의 조합이요? 대명사 앞에 뭐 와야 돼? 예, 접속사이고요. 그러면 얘 품사는 뭐예요, 방금? 형용사이고요. 저는 이라고 할게요. 아, 관계대명사 표현을 바로 뭐라고 할까요? 선행사.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이 앞에서 그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은서. AM. 그러면 은서한테 물어볼게요. 이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니? 은서요. 이번엔 채영이요. 네, 뭐뭐할 뭐뭐하는 눈으로 해석이 되고요. 관계 부사의
용어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해설이? 뭐 플러스 뭐예요? 네, 접속사 플러스 부사고요. 부사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해설아? 전치사 플러스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뭘까요? 똑같이 명사겠죠. 얘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훈이요. 관계부사절의 품사는 뭰까요? 형용사이고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연아? AGM? AM. 자, 그러면 관계부사가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최영이? 완전하고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해서? 네, 몸할 몸한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해석만 잘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근데 이게 지금 시험지가 잘못되어서 2번부터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2번, 4번, 6번만 아, 2번, 4번 근데 2번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4번 틀리신 분 제가 일부러 어려운 거 위주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해설해드릴 걸 4번 틀렸니, 강훈아? 끝났나요? 네, 문장 4번이요. 요 문장, the cake. 4번 문장이요? 네, 요거요. 케이크 문장. 가을에도 틀렸어. 자, 그러면 그 요 두 개만 할게요. Persistent Elementing Pause랑 Completing First Task를 제일 많이 틀리셔가지고 요것만 해설을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부분 분석을 연습해 보실까요? 주어가 어디까지일까요? 펄스, 그 다음 어른 그럼 뭐예요? 은사야? 동사요. Annoying and Destructive는 어떤 자리일까요? 비동사 되니까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예. 팔자로 빼시고요, 강훈이 약간 여기 관중처럼 있으면 어떡해. 너무 추워요. 네, 좀 이따 내릴 거고요. 예, 인사 해석해 보세요. 네. 네. 텔레마케팅 전화는 annoying. 네, 짜증나고 뭐예요? 방해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본 분석은 나연이가 해보세요. Completing the first task가 뭘까요? AM. 자, 그럼 여기서 준동사 있니 없니, 나연아? 있어요. 누가 준동사예요? Completing이 준동사고요. 그러면 the first task는 어떤 의미인데요? 준동사의 주어? 아닌 것 같은데? 목적어. 자, I는 그럼 무슨 자리일까요? 이번에는 채영이가 해보세요. 본문서 주어. 그 다음 계속 해보세요. 동사, the second one. 목적어. 해석은 해설이가 해보세요. 네. 뭐 하는 거예요? Completing the first task. 네. 것을 어떤 거? 두 번째 것을 준비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시고요.